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명회인데요.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게 이제 우리가 금융권 설명회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두 번째 시간에 에너지 발전, 이렇게 이제 준비를 드릴 건데, 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공기업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면,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면, 정부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정부를, 공기업을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 부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그, 정부 부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형 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SOC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사실은. 부처형, 수익형, SOC,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시면은요, 사실 되게 별로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면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있어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공기업이 있습니다. 금융권 공기업이 있고 사회복지 공기업이 있어요. 사회복지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역 관광 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기타 공기업들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이네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기타는 연구회나 연구회 또는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에너지 발전 금융권 사회복지 무역 관광 이런 쪽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AMH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것은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감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예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출보험공사인 수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주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주택금융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자면은 산업은행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감원,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자산관리, 뭐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뭐 국민은행 등등등 그 다음에 농협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농협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농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앙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한국은행, 금감원, 예탁결제원 쭉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공기업이라든지 또는 무역관광공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금융권을 준비하시면은요 사회복지공기업이나 무역관광공기업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들도 사실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만 나는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무조건 공기업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금융권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사회복지공기업이나 무역관광공기업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동기업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봉사활동 점수가 들어갑니다만은 봉사활동 점수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금융권에서도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외 활동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아 자소서에 대외 활동이라는 것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봉사활동 점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금융권은 준비를 할지 왜냐하면 금융권 자체가 좋기는 해요. 연봉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권이 나쁘지는 않다 뭐 좋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공기업은 맞는데 우리가 금융권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1차는 대부분 서류예요. 그래서 서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어떤 부분들을 오해를 많이 하시느냐면 서류에서 굉장히 스펙이 높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는 사실상 요즘에는 그렇게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2차인데 2차가 필기란 말이에요. 2차가 필기인데 필기 시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면접이거든요. 면접의 형태들도 금융권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금융권은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1, 2, 3차를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융권을 가기 위해서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토익 점수가 막 970점 정도 돼야 되고 뭐 980점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스펙이 높아야 된다. 스펙이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토익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토익 점수만 계속해서 높인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판단일 거예요. 물론 토익 점수가 높은 공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좀 토익 점수라든지 또는 영어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내가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에는 조금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준점을 우리가 잡을 때 몇 점 정도로 잡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국은행이 자기소개서 60%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소서 60%를 보고 그 다음에 학점을 몇 퍼센트 보겠다? 10% 정도 보겠다. 그 다음에 토익 10% 정도 보고 토익 20% 정도군요. 2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대외활동
대외 활동을 약 한 10%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소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학점은 대부분 요즘에 대부분 잘 맞아요. 대부분 잘 맞다 보니까 한 3.5에서 3.8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5 기준에. 4.5 기준에 3.5에서 3.8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공기업들은 학점이 안 들어가요. 나머지 공기업들은 학점이 안 들어가는데 금융권만 유일하게 어느 정도 학점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점은 사실상 그렇게 그 3.5에서 3.8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요. 토익은 몇 점 정도를 맞아 주셔야 되느냐면, 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커트라인은 대부분 발표를 하지 않아요. 커트라인은 대부분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느냐면, 사실은 합격된 친구들 있죠. 1차 서류를 통과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850점 정도에 제일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거예요. 800에서 850점 사이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850점 정도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정도 점수가 되는데 떨어졌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10중 8구 자소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스펙이 모자라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막 뒤에 가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스펙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토익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격증 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1차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소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 그래서 자소서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흔히들 자소서 항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자소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보고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얘기, 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금융권이든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든 이제 공기업은 어떤 식으로 갔느냐면은 예전에는 인풋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인풋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우리가 암기하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문학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웃풋 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 얘기를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는 자소서의 가장 큰 주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자소서 특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소서 특강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어찌됐건 1차 서류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융권은 대부분 어떻게 이제 많이 채용을 하느냐면요, 금융권은 4월에서 5월달 또는 3, 4, 5월달에 제일 많이 3, 4, 5월달에 있고, 9월에 합동공채 채용을 해요. 합동공채 채용이 실제로는 제일 많고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 4, 5월달에 나머지의 어떤 금융권 공기업들이 조금씩 뽑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5월달에 뽑는다라고.
그러니까 예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왔고, 9월 달에는 대부분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A매치 공기업들이 크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합동공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금융권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를 9월 달에 한 기업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금융고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내가 금융권을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들 금융권만 보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야, 한국은행 너무 스펙이 좋으니까 나 금감원 갈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한국은행하고 금감원하고는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한국은행을 안 가고 난 금감원 갈래 이렇게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소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필기에 대해서죠. 자 필기가 아직까지 금융권은 까다로워요. 아직까지 금융권은 왜 까다롭느냐면은 전공시험이 있어요. 대부분 나머지 공기업들은 전공시험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공시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영, 경제, 회계, 법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회계는 그렇게 크게 이젠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회계는 왜냐하면 많이 안 뽑아요. 경영, 경제, 법학 쪽을 좀 제일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공시험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한국은행 전공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전공시험은 대부분 개론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개론서 정도인데 예전에는 100% 객관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술 형태와 논술 형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공도 이제 어려워졌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느냐 하면은 약술하고 논술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술이 있는 거고 논술이 있다라는 거 전공시험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논술이 있어요. 일반 논술이 있는데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시사논술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시사논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시사논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은행 금감원 뭐 쭉 얘기를 해서 시사논술이 가장 주를 이뤄요. 시사논술이 대부분 경제나 또는 사회적인 얘기 이슈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시사에 대한 것들도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시사 디테일하게 막 하나하나 내가 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논술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히 시사 논술이 팩트 싸움을 해요. 팩트 싸움을 하거든요. 왜 팩트 싸움을 하느냐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팩트 싸움이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왜? 팩트는 자료거든요. 자료. 자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자료만 모으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팩트 싸움을 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자체 세월호 침몰이라는 이 자체에서 가족이 몇 명이 실종되고 몇 명이 실종되고 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사실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논술에서 또는 우리가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안일한 대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 관료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어디에까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는 시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은 공직자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경제 논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상 전공시험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왜 별개냐 하면은 전공은 내가 경제를 택하건 뭐를 택하건 간에 이거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논술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전공을 전공시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치는 전공시험처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시사논술 같은 경우, 경제 시사논술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가 있죠.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얘기를 했고 뭐 지금 미국에서는 양적 축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에 대한 것들은 경제학이라는 것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제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사논술은 우리가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경제의 흐름을 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사논술 다음에 일반 논술 중에서 인문학 논술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가끔씩 보여요. 인문학 논술이 나오는데 이 인문학 논술은 어떤 문제냐면 가치 판단 논술이에요. 가치 판단 논술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법과 도덕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 생각만 쓰면 안 돼요. 나는 도덕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결과가 나오면은요 이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이 전제 잡기가 힘들어요. 이 전제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제가 결과를 100%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논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인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논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왜 이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결과, 전제가 결과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결론만 내리기를 원해요. 찬반이면 난 찬성하는데요? 아니면 난 반대하는데요? 법과 도덕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법이요. 전 도덕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무엇을 안 물어보느냐면 왜 너는 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왜 너는 도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라는 부분을 안 물어봐요. 실제로는. 안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라는 부분을 채워넣는 것이 바로 인문학 논술이에요. 왜라는 부분을. 물론 시사 논술에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반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면접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필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직무적성이 있어요. 직무적성은 사실상 금융권 쪽에서는 꽤 까다롭게 나왔다가 다시 난이도 조절이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줄어든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직무적성은 사실상 뭐다?
훈련이에요. 훈련. 나머지는 생각이라면 직무적성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습관을 가지고 훈련을 해내느냐에 대해서 달려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 자체를 잘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발전을 공부하면서 같이 직무적성을 공부를 하더라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면접도 많이 바뀌었어요. 면접은, 금융권 쪽의 면접은요, 지금 현재, 실무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실무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면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 있고요. 토론 면접이 있고, PT 면접이 있어요. 자, 이거를 다 하는 곳은 사실상 많이 없어요. 다 하는 곳은 많이 없지만은 대부분 공통적으로는 실무, 임원, 영어, 토론, PT 면접을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서류에서 필기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필기에서 면접으로 넘어가서 면접에서 최종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도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면접에서의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전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기업에서 특히 금융권 공기업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성 다음에 능력이에요. 인성 다음에 능력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능력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성은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인성은 자신의 가치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는 실무와 임원 면접에서 계속 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분 자기소개가 소개는 무조건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 1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무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상식이에요. 또는 회사 상식이에요. 그래서 금융상식과 회사상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금융상식과 회사상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은 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업무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그 회사들을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 이렇습니다, 이 회사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5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상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적인 설명회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있고 금융상식, 회사상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시사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전공 또는 시사예요. 그래서 시사에 대한 것들, 우리 필기 시험에서 필기에서 다 전부 다 다루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글로 쓰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말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2차 필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해 놓으시면은요 오히려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벌써 5월달이에요. 9월달로 넘어가시려면 5, 6, 7, 8
6월 달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9월 달에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늘 공기업을 준비를 하면은 멘탈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멘탈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요. 공기업은 굉장히 많이 뽑아요.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뽑다 보니까 여기 잠깐 저기 잠깐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치고 와서 또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와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하세요. 실제로는. 무조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합격을 하시고 그 합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1차가 붙었어요. 2차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뭐 아우 난 왜 떨어졌지 그러고 막 일주일 동안 침체기에 놓여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끈기예요.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구나. 난 무엇이 왜 떨어졌지? 내가 모자란 점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필기가 어느 순간 붙어요 또. 그러다가 면접을 또 떨어져요. 또는 한 번에 또 면접까지 붙는 경우들도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감정 노동을 하기 싫어서 학원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은 학원 오더라도 똑같아요. 좀 더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과 여러분들이 이런 학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예요. 대부분 어떠냐면은 3년씩, 4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이 듣고, 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좀 전문성 있게 보다 보니까, 자소서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는 진단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학원을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하고는 금융권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우리가 에너지 발전 설명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발전 설명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발전 공기업 설명회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